진영입니다. 저는 도시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을 풍경회화로 만들고 있습니다. 도시의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에서 보는 이미지들, 만화나 영화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책을 쓰는 방식으로도 많이 연결되는 것 같고, 강한 대비를 준다든지 해서 그라데이션을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떤 실제 대상에서 오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만화적인 느낌에서 많이 조금 더 진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자연 풍경을 많이 가져다 보는 것 같아요. 나무를 많이 그리고, 그 다음에 풍경화에서는 그 수평선이라든지 녹색빛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음영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크루베 같은 풍경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풍경화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지금 그리면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크루베가 그린 게 사실적인 그냥 풍경이잖아요. 19세기에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냥 해석하는 거죠. 내가 생각한 사실적인 풍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. 지금은 이미 그 사실적인 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. 사진이나 다른 영상이 너무 발달이 돼서. 그래도 어떻게든 그 그림에서 사실적으로 그린다라는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.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자료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상상으로 다 이미지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봤던 물건이라든지 뭐 영상에서 봤던 장면들 떠올리는 게 사실 다 혼동이 되고 섞여서 저한테는 다 이제 현실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, 즉흥적으로 뭐 현상적인 거를 예를 들어 뭐 변형을 준다든지 그냥 한번 그려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연관이 돼서 이제 무분별하게 들어가지가 않으니까, 뭐 로봇이 있으니까 옆에 작은 로봇이 하나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다 어느 장면에서 본 것 같은 거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해서 반복해서 그리는 물건 형상들이 있는데, 제가 인상 깊었던 걸 계속 찾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뼈 같은 것도 약간 화석같이 보이기도 하고, 방금 죽었는지 뭐 죽은 지 오래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게, 그러니까 아니면 풀같이 그렇기도 하다가 뼈가 연결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도시에서 이제 아침에 길을 나오면 이렇게 골목길에 어질러져 있는 거라든지 동물이 죽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상상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나뭇가지가 이상하게 이렇게 부서져 있으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뼈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나뭇가지고, 막 비닐봉지인 줄 알았는데 새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. 뭐 그런 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잖아요. 그럼 근데 또 집에 올 때 보면은 다 없어져 있고 누가 치워놓고 그러니까 자국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, 죽었던 흔적인데 그런 게 치워졌다가 다시 또 어느 날 또 고양이가 죽어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이상한
감자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상상도 막 연관돼서 하게 되고. 막연하게 생각했던 순수함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뭔가 죽은 사체를 보고 느꼈다는 거,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또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아, 어딘가에 시착한 느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불시착한 곳에서 제가 어디를 가야 하고 뭔가 뭔가를 찾아야 하고 그런 느낌들이 뭔가 스산한 분위기를 끌어온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왠지 뭔가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름다운 풍경을 막 그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상상한 대로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풍경이 나온다고 생각해요. 상상이나 추상이나 하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싶어서 제가 뭘 그렸지만 사실은 그게 그 형상을 그리려고만 한 건 아니고 다시 어떤 추상적인 그런 배치라든지 색이라든지 그런 느낌이나 감각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그걸 또 보고 나서 다시 부상으로 돌아오는 게 또 재밌고 불분명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를 발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림자 속에 뭐가 이렇게 보여서 놀랬더니 그냥 뭐 돌덩어리고 뭐 이런 것들에서 풍경을 볼 때 항상 그런 못 알아보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반복해서 넣어야겠다. 보는 사람이 찾아서 보고 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지만 저는 다 그걸 계획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생긴 거다. 아 그냥 느낌이 좋구나 정도로 보셨으면 저는 생각 없이 딱 봤을 때 좋은 느낌을 찾고 싶거든요. 그런 것들이 조금 전달이 돼요.